토지를 쪼개고 합쳤다면 이번엔 토지의 가치를 올려야겠죠. 예. 업시켜야 합니다. 이번엔 땅의 가치를 올려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수법입니다. 사연의 내용처럼 벌통 알박기 실제로 있었던 야. 일입니다. 네, 송파 문정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역에 개발 소식이 퍼지자 23명이었던 양봉업자가 1,400명을 넘었어요. 와, 1,400명. 와. 20대가 넘게 는 거예요. 60배. 아니, 와.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양봉업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벌한 마리 딱더 쳐줍니까? 일단 벌통을 쳐줍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는 알박기가 아니라 벌통박기예요. 그래서 벌통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양봉업자는 생활보상 대책 보상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양봉업자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송파 문정지구에 조성될 상업용지 16.5제곱미터를 감정 가격에 싸게 살수 있는 와. 권리도 부여받습니다. 예. 이 사실을 벌통받기 업자들이 이용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벌통 알박기 업자가 이 규정으로 사람들한테 돈벌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양봉업자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 일당은 생활보상 대책 보상자가 아니면 상업용지를 경쟁 입찰로 받을 수 없다는 말로 꿰어서 송파 문정지구에 벌통 수천 개를 설치하고요. 벌통 20개당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받고 와.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150억 원이나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보상을 못 받았죠. 전혀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한 천여 명이 되는데 천여 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양봉사업자에게 보상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못 받게 이 됐을까요? 보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보상을 받겠죠. 이 보상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이전에 이 양봉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기꾼들이 그런 기준을 제대로 설명 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기꾼들이 벌 가지고 정말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벌에 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아유 잘돼. 나 웃고 싶다. 양봉업을 쭉 했어야지. 이 사기꾼들을 어떻게 처벌돼요? 지금 이 사기꾼들이요, 양봉위원회라고 간판도 걸고 사무실까지 떡하니 차려놓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벌통만 있으면 고가의 보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기망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허망하게 끝난 알박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사 감일 감북지구, 이렇게 신도시 예정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곳들인데요. 동물농장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일대에서 적발된 개가 610마리, 닭은 920마리, 오리는 510마리였습니다. 얘는 무슨 죄예요, 이게 진짜? 닭바퀴인가요, 닭바퀴? 그러니까요. 이거 개바퀴, 좀처럼 보기 닭바퀴. 힘든 뭐 개바퀴, 닭바퀴, 오리바퀴 뭐 이렇게 생긴 지역인데요. 축산업으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사기꾼들이 풀어놓은 동물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결국 동물을 풀어 보상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 허망하게 끝났죠. 어떡해. 강아지들. 이게 또저 최근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건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도 떼봤던 사건이긴 하거든요. 광명 시흥지구 시끄러웠잖아요. 네.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한 LH 직원이 희귀 수종을 빽빽이 심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땅을 매입한 직원이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높은 보상을 버리고 버린 행위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